오빠 이번에 다정이가 남자친구한테 목걸이를 선물 받았대. 오, 좋겠네. 되게 예뻐서 검색해봤는데 40만 원짜리더라고. 40만 원? 근데 나도 목걸이가 좀 갖고 싶어서 봤거든?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는 2, 30만 원 정도야. 2, 30? 너 사주면 안 돼? 오빠 지금 돈이 좀 없는데.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연애 초반에는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다 사줬었는데 마음이 변했네. 혹시 딴 여자 생겼냐? 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애를 했다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헤어졌다고 해서 그 연애가 실패를 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잘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실수 또는 내가 부족해서 헤어졌을 때그 연애는 실패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끊임없이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지만 그만큼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름 연애를 잘 해나가지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극단적인 표현 방식인데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들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차였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내 마음도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상대가 나에 대한 태도가 조금 변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보거나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나 혼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상대방한테 너 변했어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별로 향하는 길에 발을 들여놔요. 상대방과 소통을 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간다면 헤어지는 건 결국에 시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상대가 변하는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상대가 예전과 같지 않고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끝에는 상대는 날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말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첫 번째로는 너 다른 사람 생겼냐? 생겼으면 말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너 혹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세 번째로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방한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표현 방식은 오히려 이별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연인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순간에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혹시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이라면 인정을 받고 만약에 그게 오해라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비슷한 대답을 해주면 아, 역시 상대방은 변한 게 맞았어 라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이러한 표현 방식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방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차일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셀프 차임을 당해놓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 난이 상대방을 진짜 엄청 사랑했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헤어진 거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을 헤어지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해도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또 셀프 차임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저희도 재회를 했잖아요. 저희도 헤어지기 전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잘안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오빠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변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실제로 표현도 했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별까지 가게 되었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소통이 부족해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로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우리가 서로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계속 오해를 했었고, 이 오해로 인해서 이 상대방도 지쳤던 거예요. 상대방은 제가 오해하는 부분을 답답해 했었죠. 결국 앞서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잘못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가려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상대가 나보고 변했다고 하면 사실 어떤 부분이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물어봐 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사실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껏 이 사람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계속 상대방이 나한테 이상한 말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순간들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오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그런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오해를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SNS나 연예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커플이나 부부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남자분께서 보면 한결같이 좀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연애를 하고 싶다 라는 또 기대를 갖게 돼요. 근데 지금 막상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연애가 흘러가지 않고 또 나한테 그만큼 사랑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상대방의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사람은 한결같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보다는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더욱 좋게 변화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SNS는 너무 많이 보면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는 진짜 요즘에는 개인적인 마케팅 용도나 아니면 소소한 개인의 일상을 가끔 공유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말고 너무 많이 하는 건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서적으로도 개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힘든 것 같아요. SNS를 정말 많이 봄과 동시에 다른 커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내 애인한테 나도 이렇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내 애인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가? 아, 이 정도인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애인을 의심하고 내 애인을 테스트할 시간에 본인이 먼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이었습니다. 안녕.